안녕하세요.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입니다.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이런 분들 많죠.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. 뭐 더 심한 분들은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겁니다. 아, 이런 분들은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. 하루에도요 2-3kg씩 변한다. 뭐 아침하고 저녁을 데우면 저녁에 무려 2kg나 쪘다. 한 끼 잘 먹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2kg 쪘다. 뭐 이런 식의 체중 변화가 심하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또 이런 분도 있어요. 또 붓기가 왔다 갔다 한다. 뭐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한다. 네,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조금만이라도 더 먹으면은요 꼭 안 좋은 데로만 간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안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? 뭐 뱃살 또는 뭐 이렇게 하체. 내가 싫어하는 부분으로만 거기만 더 찌는 거예요. 아니면 거기에 그냥 꽉 뭉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? 네, 굉장히 체중을 자주 잽니다. 뭐 하루에 한 번 재는 거는 보통이고요. 하루에도 여러 번 재요. 뭘 먹었다는 재고 뭐 변화가 있나 없나 그러고. 그런데 되게 민감해서요 잘 계산을 해요. 아, 뭐 때문에 쪘고 뭘 먹어서 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옷 입을 때도 상당히 이제 속상해하죠. 뭐 맞는 옷이 없다. 네, 이건 왜 이렇게 예쁜 옷인데 나한테 안 맞는다. 그럼 나한테 맞는 옷은 예쁘지 않다. 이렇게 이제 옷도 이제 속상한 일이 많고요.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? 내 외모에 굉장히 민감하죠. 체중과 외모에 민감해서 심지어는요 그 민감이 지나쳐서 컴플렉스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자, 이렇게 내가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음식 먹을 때마다 정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. 네, 나는 뭘 이제 골라 먹어야 되고, 뭐 예를 들면 단백질 음식 먹어도 되고 지방질은 먹으면 안 되고 탄수화물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가려 먹는 게 굉장히 많죠. 또 적게 먹으려고도 하고 뭐 단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.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은 뭐냐?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나보다 엄청 많이 먹어요. 그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먹거든요. 뭐 냠냠 짭짭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사실 닥터가 그렇게 먹습니다.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. 그런데 날씬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. 왜 나는 저주받았나?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에 솔깃해요? 그 체질 바꿔준다. 요 체질 개선 식품이라는 거가 확 끌립니다. 체질 개선 식품 뭐 한두 번 안 해보셨겠어요? 많이 해보셨겠죠?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살 안 찌려면은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, 과학적이라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기초 대사량 높이기입니다. 네,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만 내가 먹어도 살이 안 찐다. 이게 또 귀가 따갑게 들으니 이것도 솔깃해요. 네,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. 뭐 이렇게 약이나 무슨 맛있는 식품 먹듯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다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하려고는 하는데 대부분 다 작심삼일이죠. 네, 아무리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해도요 3일 이상 못해요. 네,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관심은 많아요. 뭐 체질 개선 식품, 기초 대사량 높이기, 뭐 관심 많고 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가 결론이 되죠. 이걸 체질이라고 그런다면은요, 과연 이게 타고난 것일까요? 네, 살 잘 찌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네, 그럼 소화 비만은 뭐냐? 네, 그럼 소화 비만인 사람이 지금 살이 잘 찌나요? 어렸을 때부터 비만인 사람은요, 그냥 지금도 비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안 그래요. 먹는 거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먹어요. 어렸을 때부터 비만인 사람은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지만은 지금도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 잘 찌는 체질이라고 안 그럽니다. 그냥 비만이라고 하지. 네, 그러니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되느냐? 다 이 외모에 민감한 사람들이죠. 나는 외모와 체중에 민감한 사람들이 뭘 해요? 다이어트를 합니다.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. 그걸 한두 번,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뭐 심각하게 할 때도 있고 가볍게 할 때도 있고 그거 매번 할 때마다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걸 반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겠어요?
나는 안 되는구나. 그러니까 체질 탓을 해야 되겠죠. 네, 이게 바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.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. 청소년 때 시도를 해요. 그때 민감하거든요. 외모에 민감하고, 네, 체중에 민감합니다. 그때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살 찌는 체질이다라는 결론을 뭐 20대 때 또는 30대 때, 늦으면은 40대 때 자기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. 이게 후천적인 겁니다. 이제 살 찌는 체질이 뭔지 알아주셨으니까요.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를 해볼까요? 이 살 안 찌는 체질에 이걸 찾아다니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? 내가 살 안 찌는 체질을 먼저 만들면은 감량이 쉽다.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환상이죠. 이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살 안 찌는 체질을 못 만드니까요.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감량하고 다시 안 찌는 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.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시작도 안 되고 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뭐 살 안 찌는 체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걸 먼저 하세요. 내가 감량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. 안 원하면은요, 이렇게 뭐 체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사세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네. 그리고 내가 문제시하지 않잖아요. 내가 살 찌는 체질을 문제시하지 않으면은요, 그냥 아무나 막 먹어도 절대 살이 안 쪄요. 네. 이게 안 믿어지시죠?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안 찝니다. 그러니까 한 1, 2주 정도에는 뭐 1, 2kg 정도 찌울 수 있는데요.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쪄요. 네. 근데 단지 내가 살 찌는 체질을 믿으면은 점점 더 찌죠. 그거 체질 믿지 말고 그냥 마음껏 들어보시라는 거예요. 절대 안 찐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먼저 선택은 그게 아니고요. 내가 감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. 감량을 선택하잖아요. 감량하길 원하잖아요. 그럼 단순해요. 그냥 감량하고 감량 후에 그 다음에 다지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. 다지기 훈련이 뭐예요? 네, 먹어도 절대 살 안 찌우기.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? 이게 살 안 찌우는 체질입니다. 다지기 훈련이 바로 살 안 찌우는 체질 만들기라는 거죠. 체질 연구 이제 그만하세요. 둘 중에 하나 하세요. 바로 감량을 하시고 다지기를 하는 게 또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이고요. 감량하시길 원치 않으면은요, 그냥 그대로 사세요. 그리고 체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세요. 절대로 살이 안 찝니다. 자, 바로 하실 수 있겠죠?